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리죠. CBS의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뜬뉴스는 날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는 우박, 설악산에서는 눈. 그리고 이제 천둥 번개와 함께 한여름 소나기 같은 정말 요란한 날씨가 하루 종일 반복되는데요. 예, 예. 이 서울 우박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뭐 겨울 날씨, 봄 날씨, 여름 날씨 다 겪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5월 우박이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름 1cm에 가까운 우박이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차례나 떨어졌습니다. 1cm 가까우면 아주 큰 건데요. 그렇죠. 네. 예. 서울뿐 아니라 경기를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또 산발적으로 소낙비가 내렸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고 그런데 또 갑자기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이런 게 10여 차례나 반복이 됐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부지방에서는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었는데요. 이게 마치 소형 태풍 같은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상청에서 이런 예보를 사실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고 구름이 많다 이 정도로만 예보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기상청도 이런 요란한 날씨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우박에 우박 사진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는데요. 아주 재치 있는 글들도 함께 적어서 올렸습니다. 5월인데 이 날씨 실화냐? 구슬 아이스크림인가? 하하. 블리자드 마법사가 깨어났다. 냉법인 듯 이렇게 재치 있는 글을 같이 올렸습니다. 갑자기 우박은 왜 내렸답니까? 오늘 지면의 기온은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이 따뜻한 공기가 상층부에 있는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우박이 생겼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서울 종로구 송월동 서울 관측소가 있는데 이 서울 관측소에서 우박이 공식적으로 관측된 건 2007년 3월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예. 내일은 뭐 또 이렇지는 않는다 그러죠, 아직은. 네. 예. 다음 소식이요. 네, 광주 폭행 역시 실검에 올랐는데요. 예, 예. 예, 택시를 새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하루 종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피해자는 뭐 실명 위기에 빠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인데요. 예. 광주 강산구의 한 도로가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31살 박모 씨 일행이 자신들이 먼저 잡은 택시를 상대방이 타려 했다는 이유로 33살 A 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인데요. 당시 가해자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각각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A 씨는 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친구를 말리려고 뒤늦게 나갔던 거라고 하는데요. 네. 박 씨 일행 7명이 그 풀스프로 A씨를 끌고 가서 집단 폭행을 했고요. 당시 사건 영상을 보면 우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댄 남성들이 한 남성을 무차별 마구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 영상 봤어요. 네, 저도 이제 봤는데 예. 큰 돌로 뭐 머리를 내리찍는가 하면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해서 실명 위기에 빠졌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사건이 좀 어떻게 이렇게 더 알려졌냐면 A씨의 친형이 SNS에 그 동생이 맞은 사진과 함께 사연을 같이 올렸 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실시간 검색에 오르게 된 거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5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제대로 공권력 행사를 못했다. 이게 또 많은 지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동을 하긴 했는데 가해자들이 이 경찰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을 위협했고요. 그래서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 예.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까 문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문신이 있어서 조직폭력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경찰이 확인했더니 조폭 계보에는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 대부분이 뭐 폭력, 상해 이런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 한 명은 전과 10범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현재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집단 상해 혐의로 3명을 구속을 했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을 한 상태인데요. 네티즌들이 워낙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집단 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광주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이제 광범위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엄벌에 처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찰 공권력 사용에 대한 것도 좀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네, 중동의 예멘이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여기서 4년째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멀게만 느껴졌던 소식일 수도 있는데 예. 최근에 이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제주도로 와서 난민 신청?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369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중 4분의 1인 90명이 예멘 국적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 제주에서는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편으로 예멘인 76명이 한꺼번에 입국을 해서 법무당국이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요. 2014년에 난민법이 시행되고 나서 2015년에는 200여 명으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다만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이제 한 명이었다고 하고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예멘의 내전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이번 일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난민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도 좀 짚어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어요.